그럼 다섯 번째 문단 지금 하다가 잠깐 멈췄죠. 조금 설명드릴 부분은 다섯 번째 문단에서 이것은 모나드 이론이다. 하지만 이것은 라이프지 모나드가 변한다는 점에서 라이프지 모나드와는 다르다.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만 생성할 뿐이다. 모나드는 변화하는데 다른 건 비슷하지만 모나드라고 하는 건 변화하는데 현적 존재는 변화하지 않고 다만 생성할 뿐이기 때문에 모나드와 다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와 생성은 어떤 관계 있는 거길래 이렇게 서로 구별된다 그러나 그렇죠? 변화는 변화하는 그 변화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는 그 친구가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그 친구는 같은 놈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그 친구가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다 해서 변화를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변화의 담자라고 한다. 변화의 외화로 담자. 그놈이 있어야 우리는 변화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성은 생성은 어떤 놈이 있어서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놈이 생겨나는 거죠. 그 어떤 놈이 이렇게 존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become이란 말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죠. to become이란 말이 우리가 come into being 존재 속으로 들어온다. 존재하게 되다. 그치요? 그 없던 놈이 존재하게 되다. 이게 생성입니다. 그 생겨나다 말이 그냥 우리말로 그냥 하나 쉬운 말이죠. 생겨난다. 없던 놈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어떤 주체가 있지 않아요.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체가 생겨나오는 거죠. 생성의 주체는 없다 말이죠. 변화의 주체는 필요한데 생성의 주체는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체가 생겨나는 과정. 그게 생성이다. 그래서 변화와 생성은 과거에 뭐 이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존적인 용어로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와이트는 이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불병을 놓으면 우리는 어떤 형태나 색깔이나 어떤 크기나 이게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죠? 물은 좀 불안정하지만 이 병 자체는 안정화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죠. 우리 일상의 용어로 말하자면. 무기물이죠. 물론 이건 유기적 집합이긴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무기물입니다. 살아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이런 어떤 그 현실의 어떤 띵이 이게 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거냐? 뭐 생성이라면서. 모든 게 다 생겨난다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밑바닥에 아주 작은 놈들이 이렇게 열심히 생성 소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마치 아무 일 없는 것도, 이 병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지만 이걸 이렇게 떠받치는 생성의 연속이 이 밑바닥에, 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큰 거대한 유기체로서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당한 부족으로 반응하고 하시는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 계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수한 계기들의 집합체입니다. 나는 발톱에서도 내 머리카락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생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엮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 그것이 나입니다. 무아로 나고도 무아는 조금 여기다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 아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게 맞죠? 아라고 하는 게 그 아이덴티티를 지닌 것, 그 동일성을 지닌 어떤 나. 어제와 오늘, 내일, 모레 끊임없이 또는 심지어 죽어서도 그 어떤 동일성을 지니는 우리 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간 영혼, 그런 거라면 이런 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근데 그 무아라는 표현이 아 이것까지도 없는 거다. 이런 끊임없는 아까 말한 생성의 주체들, 그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무아는 무아가 영원한 불멸하는 어떤 자를 비판하는 용어인 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아가 완전히 지워버리는 모든 주체성을 지워버리는 순간적인 주체성만도 지워버리는 그런 무아라면 그것까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했어요? 그 주체, 여기 이 주체는 진정 갖춘 이것들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계기들. 모나든 다만 생성 소멸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생성만 있어요. 네, 뭐 그럼 뒤에 가서 생성 소멸 말하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라이프 위치는 생성 소멸은 없습니다. 모나든 생성 소멸하잖아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폐기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될 수 있거나 신에 의해서 크리처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의 몸을 보면은 저번 세포도 그냥 생겼다 없어지고 어제 내가 아니라 세포를 봐도 예예예 여기다가다 배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미지로 얼마나 재밌죠? 실제 몸에 어제 나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 나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아까 했지만 이 저기 델타 T의 순간을 따라서 끊임없이 생성 소멸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 유기 전체에서. 예.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그래서 동일한 계기가 있느냐? 없죠. 뭐,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게 라이프 인치고 없다고 하는 게 화이트헤드. 보통 전통 철학자는 다 있다고 해놨어요. 사실. 보통 철학자는 다 있다고 해놨어요. 라이프 인치가 대표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모나들 갖다 끌어들여서 쓴 거고 다 있다고 해왔죠. 이거 없다고 한 사람들이 몇 사람 되죠? 19세기 넘어서 20세기 오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베르소나라든지 뭐 니치라든지 하이데그라든지 뭐 델레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성을 말하는 사람들, 실존주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 실존주의 성에 또 특히 무신론, 아티즘을 택한 사람들, 케어티오르나 저기 야스프스는 아닙니다. 그건 영혼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건 아니고 무신론적 계열의 실존주의자들, 사르트르, 하이데거. 아까 요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중엽 사이에 활동했던 서양의 유럽 철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식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치워버리고 어떤 역사, 시간. 또는 뭐 차이, 또는 뭐 생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합리성에 반하는 이성 중심주의 이것에 반하는 철학을 해요. 그래서 어떤 감정, 정서가 더 우리의 노인다든지 예술이 강조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 anti-rationalism의 경향성을 보이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서구의 그 정통 철학이 합리주의라고 부른다면 여기는 이제 비합리주의 또는 반합리주의, 비 또는 반. 이런 계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와이트헤드는 이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이에 있습니다. 완전한 반합리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합리주의도 아니에요. 시리우드 오르칼 그런 사람입니다. 띵에는 정신이 없는 거죠? 예. 띵에는 정신이 없는 거죠? 띵에는 정신이 없다. 아, 그 얘기는 좀 이르긴 한데 이르긴 한데 아, 정신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정신이란 말을 여러분 정신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평소에 정신이란 말 되게 신체와 대비시키죠. 바디와 뭐 신체와 정신과 신체 그래 같은 정신과 신체 그렇죠. 이거 바디고 이거 이제 마인드죠. 또는 뭐 소울이다 이제 부를 때도 있고 바디 바디 마인드 마인드 바디 프로그램 해석은 17세기 18세기 서양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다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 서고 있죠. 뭐 인지과학하는 사람들, 뇌과학하는 사람 다 인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뇌과학하는 사람들 유물론적 경향성, 그러니까 바디가 우선이고 정신은 그것이 비전의 어떤 펑션, 뭐 이런 어떤 부대효과, 부대현장, 에피파면 이게 불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하는 게 주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그때 그 물질은 뭐냐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박스를 보고 당신 물질이라고 하는데 신체라는 신체가 도대체 뭐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신체라고 부르는 거냐 상당히 예민했죠. 그러니까 이 경계가 신체와 정신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갈라서 데피니션하기가 참 데피니션 정의하기가 참 힘들어요. 데피니션 이게 선 그런다는 얘기죠. 뺑, 이거 끝이 있어.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를 그어서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신과 신체를 분리시켜서 경계를 긋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뭐 쉬워요. 정신, 생각하고, 의지하고, 욕망하고, 평가하고, 희망하고, 그렇죠? 가끔 회의하고, 그렇죠? 의심하고,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기능 주체, 이게 정신 아니겠느냐. 그럼 신체는 뭐겠는데, 신체는 뭐겠는데. 신체는 뭐 호흡하고, 운동하고, 그렇죠? 성장하고, 심지어 가끔 가다가 리제네레이션 애 낳고 그렇죠? 내 복제한다는 복제 뭐 이런 기능을 갖는 게 신체다. 근데 그 별결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그 양자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어디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게 오늘날 답입니다. 뭐 다들 많이 오늘날 뭐 과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제 신체도 이만큼 밝혀졌고 정신도 이만큼 밝혀졌을 거다. 참만해 거의 모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요즘 내가 하는 거의 모르고 뇌 자체도 거의 안 밝혀져요. 네, 거의 모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뇌하고 신, 이 정신하고 어떤 관계 있을까? 그것도 거의 모르고 있을까? 유물론적 도체의 가장 큰 난점은 다시 말하면 시체가 아무래도 그 메인이고 정신은 아무래도 거기에 써버릴 것 같다. 또는 조금 더 에피페넌한 것 같다. 부가적인 외부로 드러난 효과에 불과하지 정신은 메인 어떤 수치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최대의 날짜에 보니까 이제 흔히 그 사람 쓰는 말로 퀄리아는 퀄리아 이게 감각질 아까 내 빨간 얘기 했으니까 다시 빨간색 돌아갈게요. 우리 빨간색의 감각을 갖죠. 빨간색을 느끼잖아요. 센스하잖아요. 이거 인물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 설명하면, 이건 다양한 빛의 운동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럼 빨강 질은 사라져버려요. 그냥 뭐 회색의 운동이에요. 그냥. 에너지 운동. 근데 왜 빨강색을 인간이 가질까? 그건 어디서 하는 거지? 이게 설명해야 돼요, 과학으로. 유물론적 가정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걸 퀄리아라고 해요, 퀄리아. 퀄리티 할 때 영어 있죠? 퀄리티, 그 질.
감각 진짜 그 불러서 관리야. 상식적으로 한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퀄리티할 때 관리야. 감각질. 요거는 유물론으로, 유물가설로, 유물론 가설로 설명 불가. 그래서 유물론 자극이 여기서 이 얘기 앞에서는 움찔해요. 다른 사람 아주 큰 소리 치다가. 털, 덜컥 걸려요, 여기 와서. 어쨌든 정신이란 게 그만큼 이제 그 어려운 건데 양절 해명하기가 과학적으로 해서 그렇고 와이제는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뭐 여러분이 이거 그런 해라고 할지 아직 별개를 치고 근데 이때 정신이란 건 뭔가 아까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를 만들었죠. 그 자기를 만드는데 이 주체가 액츄얼 한체 존재가 그 주어진 여건으로 아주 창조적으로 재조합하는 능력이 강하면 정신성이 뛰어난 거고 정신성이라고 했어요 지금 정신이 안 되고 이놈이 그 주어진 여건들을 그냥 단순 조합해서 수용하는 쪽에 성향이 강하면 이건 물질성이 지배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냥 복속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냥 대충 반복하느냐 주어진 것을 창조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면서 새로 조합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성향이 강하냐 그래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정신성이 강할 수도 있고 물질성이 강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설명하는 개념들은 또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왕 지문이 나왔으니까 하나 염두에 둘 거는 모든 존재는 그 어떤 것이가 인간뿐만 아니라 열 발바닥에 우리가 밟히는 나무, 콘크리트 조각, 흙을 구성하는 어떤 작은 알갱이 모든 것이 다 정신성과 물질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정도가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아주 한마디로 하면 이건 수용 반복의 성향을 말하고 수용과 반복 그러니까 단순 수용 리시브에서 반복한다. 정신은 뭡니까? 이건 일탈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부. 그러면 정신도 프로그램이고 경험의 방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경험의 방울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방울은 현재 계기, actual entity 이거고 이놈이 주변 끌고 받아서 자기를 만들잖아. 그죠? 만드는데 이렇게 주어진 놈 A, B, C, D가 있으면 이놈이 그냥 A, B, C, D를 그냥 온전히 반복해요. 그러면 이 계기는 신체 또는 정신성, 물질성이 강력한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ABCD가 주어졌는데 다 전부 다 바꿔서 받아들여요. A다, 이거, 여기는 ABCD였는데 이 친구가 A-B-C-D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변화시켜서 자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벗어나서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 너블 한 걸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러면 정신성이 뛰어난, 정신성이 지배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물은 정신성이 약하고 물질성 또는 신체성이 강한 계기이고 식물은 그보다 더 정신성이 강하고 동물 같은 경우는 더 정신성이 강한 거죠. 창조적으로 반응할수록 주변 여건에 창조적으로 반응할수록 정의성이 강한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텅빈 게 아니라 주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체가? 아니요. 이거는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반응하는 방식.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어떻게 합생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의 과정이에요. 액팅.
액팅만 하는 거야. 단순 수중에서 반복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벗어나고 있느냐. 액팅, 액팅이 딱 차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정신적인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순수하게 물질인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존재는 이 양측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성이 있기 때문에 뭘 말할까요? 좀 안정성이 되죠. 반복되니까 스타벨트, 이 세계가 스타벨트가 있는 거야. 안정감한테 있다 말고 질수도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요. 뭔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기물도 우리 방사선 동원서가 반감기라는 게 있죠. 그만큼 미세계가 변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죠? 그건 정리성 때문입니다. 그 방사선 동원서 갖고 있는 정리성.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정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유한 그 반감기라고 하는 그거를 반감기라고 화학자들이 이해하는 거죠. 존재 전체가 사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주변 여건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서 반복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걸로서 벗어나는 거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 모든 존재는 그래서 그때 물질과 정신이라는 건 바로 그런 측면이 일컫는 용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 이거는 존재적 용어가 아니다. 존재가 정신과 신체를 지닌다고 말할 수 없다. 그거는 반복하는 측면, 주변을 봐야 돼. 반복하는 측면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맞죠?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신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일탈하는 측면, 새로운 변화를 끄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임의로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정신 신체가 있고 물질 신체가 있지 않다. 존재하는 것은 그냥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기를 창조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 뿐이다. 그 지금 말씀하신 네. 걸 유물론의 그 논리의 일부분으로 아닙니다. 유물론은 아닙니다. 유물론은 그 일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탈은 없고 예, 일탈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다시 말하면 수용. 수용 반복만 인정합니다. 수용 반복만. 유물론은. 적어도, 그래서 여기서 기계론이 나오죠, 기계론. 그래서 이걸, 아니야, 그럴, 이거 기계론 말고, 이게 조금, 이렇게 일탈을 버리는, 그, 이런 유물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건 유물론 아닙니다. 이미 유물론이 그걸 포기한 거죠. 왜냐면 유물이라는 말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오류 중 하나인데, 아, 물질은 그 악투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는 걸 물질이라고 개념적으로 해놨어요, 이미. 아,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 신플라톤주의자, 플라톤이스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마. 잘 모르시죠, 또. 유출설을 말하는 사람이죠. 유출의 신, 그 완전자의 그 완전함에서 비롯되는 그 존재의 흐름침에 그 맨 밑바닥에 암흑이 있고 바로 그 직전에 물질이 있어요. 물질은 스스로 운동하지 못한 놈이에요. 스스로 운동하지 못한 놈. 남이 와서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놈. 요렇게 딱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위치를. 그러니까 물질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작동을 하지. 고립된 상태는 아무것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저도 철학에서 이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유물론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즉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그걸 가동시키려면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그것을 가동시킬 수 있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어요. 고립된 거는 흔히 뭐 스카라랑이라 그러나요? 벡타랑에 비교해서 벡타가 돼야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죠. 이용하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물질은 언제나 뭡니까? 인액티브한 것 또는 패시브한 것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죠. 그리고 그런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정신을 항상 액티브한 것 또는 파지티브한 것 이렇게 대비시켜왔고 그런 개념적 대비가 현재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신체가 정신을 낳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전 도식을 빌어서 접근하니까 여전히 이제
해명이 안 되는 건데, 마이테스는 그 도식 자체를 지워버리고, 정신, 신체, 드립이라는 도식 자체를 지워버리고, 원래 존재는 정신적 것도 아니고 물질 것도 아니야. 그냥 얼마간 외부와 수동적으로 다 작용하고, 얼마간 창조로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을 정신이라 불렀고, 창조로 반응하는 측면을 정신이라 불렀을 뿐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올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뭐 여러분에게 설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인드는. 그러니까 마인드 바디 프로그램 자체에다가 써놓은 그런 남는 문제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없다. 사회 문제. 다시 말하면 수도 프로그램. 가짜 문제가 있죠. 문제처럼 보이고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던져진 물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시체의 물음은 잘못된 책임을 물입니다. 정신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지금 질문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에 따라서 그에 대한 답변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이트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5번 문단까지 했습니다. 더 없겠죠? 그럼 6번 문단 가죠. 현실적 존재 하나하나는 그 여건에서 생겨나는 경험의 행위로 간주된다. 다른 현실적 계기들의 객체화는 어떤 현실적 계기가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주어진 여건을 형성한다. 각 현실적 계기는 그 작용 범위 내의 현실 세계를 포함하는 경험의 약동이다. 그것은 다수의 여건들을 하나의 객체적 만족의 통일 속에 흡수하기 위해 그 여건들을 느끼는 과정이다. 여기서 느낌이란 용어는 여건의 객체성으로부터 문제되는 현실적 존재의 주체성으로 이해가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작용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느낌은 주체성으로의 전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하게 특수화된 작용이다. 이것은 일부의 실제론 철학자들이 말하는 중성적 소재를 대체한다. 현실적 존재는 과정이며 그것은 소재의 형태론으로는 기술될 수 없다. 네. 그건 객체화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만족이라는 말도 나오고 느낀다는 말도 나오죠. 객체화라고 해서 이제 그 동사 objectify를 다시 명사화했어요. objectification 객체가 된 또는 객체로 만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현실 존재에 주어지는 여건 전체를 객체라 불러요. 그러니까 객체한다는 건 한 현실 존재가 탄생을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주체에 대해서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객체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서로 엮어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느낌이라는 말은 역시 윌리엄 제임스가 쓰던 표현인데 필링이라는 표현, 느낌. 좀 문학적 표현이죠.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심리적 표현 같아 보이고 그러면 경험이라는 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를 경험이라고 불렀죠. A, B, C, D를 작용하는 활동 하나하나를 경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주체를 경험의 방울 그렇게 불렀던 거고 요걸 대체하는 표현입니다. 요 경험이라는 말과 느낌이라는 말은 한 80, 90% 같은 말입니다. 근데 경험이라는 말할 때와 느낌이라는 말할 때의 어감이 좀 다르죠. 느낌이라는 표현 속에는 느끼는 주체의
비슷한 평가가 들어있어요. 주체적 성격이 좀 더 부각되죠. 경험을 말하자. 느낌. 정서적인 거. 그래서 정서적인 평가가 들어있어요. 정서적인 평가가.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인. 물론 경험도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경험은 그래도 조금은 더 패션한 좀 약간은 그 뭐랄까 무색무취한 그런 일반적인 표현에 강하다면 느낌은 조금은 정서적 표현에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염두에 두어서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기화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평가합니다. 깨끗한 것으로 사랑스러운 것으로, 그죠? 아주 귀중한 것으로, 또는 귀찮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그 평가를 담아내기 위해서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중성적인 소재라는 개념은? 예, 중성적인 소재라는 개념도 윌리엄 제임스 표현입니다. 이건 아까 그 실제론과 관련된 사이에서 우리가 인간은 주체이고 이제 인식하는 객체는 오브젝트죠. 근데 실제로는 아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 있는 정보를 읽는 거야. 주체가. 라고 하는 게 실제론입니다. 반면 관념론은 주체가 있고 이 구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대상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구성. 이건 단순히 수용. 이게 관념론의 입장이고 이건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대상이 쉽지 않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확히 받아들여서 해석할 거냐? 그것이 그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관념론은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 이미 아는 순간 이미 그것은 의식의 성격에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아까 일체 유심전한 말도 했었죠. 인간의 마음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의 대립이 있었는데, 윌리엄 제임스 얘기는 이거 다 헛소리다. 근본적으로 있는 건 먼저 있는 건 뭐냐? 경험이라는 게 있다. 경험. 이것도 경험이다. 경험. 경험류라 그래요. 경험의 흐름. 이건 주체에 속한 것도 객체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성자는 뉴트럴. 그래서 주체와 객체는 반성해서 비로소 생겨난 거란 말이죠. 왜 우리가 뭔가 먹었어요? 맨 먼저 뭘 느꼈어요? 맛을 느끼죠. 그러고 나서 아 이거 뭐지? 묻죠. 아 그럼 내 입맛이 잘못된 건가? 다시 반응해 볼 수 있죠. 이때 그 맛이라는 경험으로부터 직접 얻어낸 건 그 맛이라는 경험뿐이지 그 객체와 주체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부수는 거란 말이에요. 주체와 객체가 먼저 있어서 경험이라는 게 아니라 경험류가 있고 그것이 이어낸 반성적 경험에서 주체와 객체가 추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경험류가 먼저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다. 대상, 인간과 대상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소통의 장이 있고 그 소통의 장에서 어떤 의식 주체가, 자기를 발견하고 또 객체를 발견하는 거야. 그 발견하는 밑바닥 근본에 깔린 건 뭐냐? 그것과 내가 소통하는 장이란 말이죠. 거기서 나와 그 대상이 비로소 생겨나는 거다. 이해가 안 되세요? 뭐, 별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일부 있었죠, 일부. 그걸 이 사람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중성, 뉴트럴 스프가 뭐냐, 이게.
이게 중성적 이제 소재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뭘 말한 거냐? 뭘 말하고 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 타자 또는 주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의 흐름이 먼저다 말이죠. 휠링이 먼저다. 휠링에 의해서 이것이 평가된다 그러지 아까. 그죠? 이런저런 것으로. 이것에 의해서 주체가 만들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객체와 주체는 나중인 것이고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이것이 객체도 만들어내고 주체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느끼는 주체를 생각이 되니까 그 느낌이 제가... 주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주체가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느낌들의 통일 과정, 통일화 과정. 그게 주체인 거예요. 주체가 따로 있지 않아요. 똑같은 것도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지 몰라요. 이 통일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통일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통일의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은 내 강의를 들으셨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무슨 관심이 있는지. 에 따라서 제 강의가 달리 이해되고 달리 들릴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주객에 선행한다고 보신 측면이 있다. 뭐 딱 잘라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느낌이 중요한 요인이다. 주체가 제일 결정하는 데서. 주체도 그 느낌들의 산물이고 객체 또한 그 느낌을 통해서 상관적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휠링 그 자체가 그게 뉴트럴 스테프라는 거죠? 예, 예, 예. 뉴트럴 스테프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말은 곧 주체와 객체의 적어도 의존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소재. 주체인 것도 객체인 것도 아닌 소재. 그래서 중성적인 소재. 그럼 화이트 앞에서 경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윌리엄 제임스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류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자꾸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나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쓰죠. 경험이라는 말은. 이제 유념 아시거는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의 유비적인 의미만 살아나야지 인간의 일체 경험과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타자를 차용한 그러니까 세포가 양분을 섭취하는 그 액틴 활동 그게 경험인 겁니다. 이 남과 빛을 받아들이는 이 액틴 또 이 전구에서 빛을 발하는 이 액틴 이거 전부 다 경험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적 존재는 과정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소재의 형태 연구 소재에 대한 형태의 연구로는 절대 파악될 수 없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형태가 뭐 입방체인가 구체인가 이런 방식으로는 탐구할 수 없다 말이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컨대 뭐 물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병에 담겼는지 대열이 안 되는지 그렇게 연구하지 않죠. 물이냐 어떤 형체를 연구하지 않다 그러죠. 그 얘기죠. 이게 지금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의 형태, 지조적 형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의 성격을 분석할 수 없다. 제대로 그런 염두에 있습니다. 자, 자꾸 나가니까 놓치면서도 한두 개 놓치면서도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혹시 뭐 잘 모르겠는데 아 저 한번 그냥 지나가 버리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좀 이거랑 상관없는데요. 이 화이트헤드 이 유기체 철학이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게 있나요? 과학 분야라든지 뭐 어떤 다른 학문 분야에. 학문 분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는 없는데, 그 까닭은 이상 철학을 연구를 안 해요. 제가 얘기했죠. 분석 철학이 그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철학을 해가지고, 그, 직계 제자 대표자한테도 인정 못 받은 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유럽 사람들 일부에서, 이제 그 사회과학적 연구, 그 다음, 자연과 그 환경과 연구, 이쪽에서 최근에 와서야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거의 무시되어있어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죠.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뭐예요?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에 그, 아까 얘기한 그, 뭡니까, 그, 정신 재문제만 해도 그렇고, 이게 뭐 금방 밝힐 줄 알았거든요. 한때 그 20세기 초에 물리과학자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물리과학자들은. 곧, 이제, 우주의 비밀이 밝혀진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리과학의 언어로 바꾼다. 그래서 통일된 과학을 우리는 곧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된 과학. 그때 과학은 물리과학입니다. Unified Science. 통일된 과학을 곧 맞아. 그런데 그게 실패, 잘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제3의 돌파구를 보자고도 그분들 그 내부에서부터 제3의 돌파구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지금까지 거들어보지 않은 쪽으로 이제 혹시 뭐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일부가 와이드에 빌려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돼.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네.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네. 뭐 이론이 부모들의 어떤 자신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공통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그걸 거꾸로 본다든가 뭐 하여튼 낯설게 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반감, 가상적이고 저항적이고 근데 이제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필링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론이 아무리 좋고 어떤 그 뭐 여태까지 우리가 특으로 듣던 것들이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이건 아닌데 어떤 필링 자기만이 아는 그런 거에서 저는 오늘 조금 이만큼이라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필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화이트헤드가 그 윌리엄 제임스와 함께 그 미국의 그 현대 철학이라고 예. 프래그마티즘의 예. 온 근본 사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세상이, 미국이 그 자체 그 사유를 발전시키지 못한 토양을 갖고 있는 동네인데, 역사상에서. 예, 그렇죠. 유일하게 프래그마티즘 하나가 있어요. 예. 미국에서 막 생겨나는 게. 그 자생적인 철학이 그거예요. 프래그마티즘. 근데 그 프래그마티즘이 한참 그 꼽힐 때, 와이즈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윌리엄 제임스하고 하버드 같이 있었어요. 윌리엄 제임스 그다음 그 이전에 물론 저희 찰스 앤스 퍼스라든지 그 이후에 존 디가 있고 이 누굽니까 이 화이트헤드는 윌리엄 제임스가 아마 한두 살 아이가 뭐 그럴 거야. 약간 그 동년배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프랑스의 편을 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일정 부분 그 이제 공유하는 영역도 있어요. 언어라든지 이런 개념적인 이런 걸 공유해요. 그 프라그마티즘의 원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옛날에 좀 읽은 거에는 그렇게 평가하는 그 철학서가 있어요. 읽어서 보면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가설을 구성했는데 그 가설이 참되다는 것들은 우리가 그 가설을 적어도 설득해서 받아들여야 할 까닭이 도대체 뭐겠느냐라고 물으면 효과가 다르죠. 이게 문제 풀 때 효과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안 보이는 난제. 예컨대 뭐, 이 환경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 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어떤 그, suggestion. 툴로. 네, 툴로 된단 말이죠. 그거는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지점은. 우리가 명제는 참이라고 봤던 까닭은 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이지, 뭐, 달디가 아니다. 그거면 좋거나.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길게 이러는데, 등산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해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 지붕으로 저렇게 생겼어요. 얼어 죽게 산에서. 가다 보니까, 뭐, 조그만 길이 있어.
뭔가 다녔던 길이야. 야, 이거 따라가면 인간이 나오겠구나. 부처님 따라갔어요. 앵걸? 그러니까 산짐승이 다니는 길이야. 조선으로 들어가네? 그럼 그때 그 가설은 거짓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따라가면 아, 인간 나오겠구나. 그때 그때의 그 확신은 거짓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다 볼 수 있죠. 그럼 그때 그 처음에 따라가기 전에는 그때 참다 거짓도 아니에요. 가서 인가가 나왔다. 그때 이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세계 어떤 문제에 그 뭔가 부닥쳐가지고 인간이 그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데 하나의 도구로서 지침으로서 도움이 되면 그건 진리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때는 헛소리다. 그러면 와이트 이런 헛소리 같은 얘기가 이게 아,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될 때 가끔씩 있어요. 그럼 그런 한 건 일단 써준 적이 있다. 또 안 될 때도 있겠죠. 아, 이런 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해외상에 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읽다 보니까 그 현실적 존재와 현실적 객이라는 말을 계속 뒤섞어서 말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도 비슷한 용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읽다 보니까 현실적 객이는 좀 단위라든가 통일체 이런 것과 많이 엮인 것 같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계기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부분자라는 말에 이제 그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신 얘기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 현재 존재라는 말이 있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actual entity죠 있고 이 집합 내에 이 집합 내에 조부님의 현실 존재가 있고 그 집합 내에 있고 현재 계기가 있어요. 오케이 이건 현실 엔 역시 액션 엔티티입니다. 이건 액션 오케이전. 이걸 둘 다 합쳐서 현실 존재라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 이걸 명확히 구별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현실적 존재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어떤 측정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현실적 계기란 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딱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 신은 현실적 계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 존재로 부릅니다. 구별해서. 왜냐하면 이 계기란 말은 어퀴즈란 말은 어떤 그 시점, 계기할 계기 시점, 시간성, 또는 공간성, 물리적 시공간성, 물리적 시공간성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이 계기입니다. 근데 현실적 존재는 여기서 조금 자유로워요. 약간 자유로워요. 그래서 신은 물리적 시공간에서 조금 자유롭다. 그러면서 액션 엔티티다 부르고 그 밖에 다른 물리적 세계에 실현되는 모든 현실적 존재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 계기라고 부르면서 구별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 필요할 때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됐어요? 그다음 일곱 번째죠? 느낌이란 말. 예, 네, 거기 좀 봐야 한 말. 느낌이란 말은 단순한 기술적 용어이다. 그러나 이 말은 합생하는 현실태가 여건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용을 시사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느낌은 주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주 내의 요소들을 사유화하며 그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정서적 패턴의 통일성 속에 그 요소들을 종합함으로써 그 주체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 속으로 그것들을 흡수한다. 느낌은 벡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곳에 있는 것을 느끼고는 이를 이곳에 있는 것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현실적 계기란
느낌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네, 뭐, 느낌이란 말을 설명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가장 중요한 말이 아까 지금 설명을 이미 했었지만 밑에서 그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그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정서적 패턴의 통일성 속에. 그러니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그러니까 조건 그것에 따라서 외부의 데이터를 적절히 평가 또는 변형시켜서 흡수하고 있다. 그런 식의 어떤 그 평가적 요인이 동반된 자기화, appropriating의 그 acting, 작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feeling이라고 하는 약간 전문적인, 약간은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표현을 내가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벡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여기, 여러분이 그 조금 뒤에 가면 이제 그, 아마 그 자료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미리 한번 볼까요? 뒤에 한 서너 쪽 뒤에 가면, 6페이지인가요? 그림 있죠? 예. 예. 예, 앞에 원은 그 이제, 뭡니까? 그 피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A가 앞에 거고 뒤에 거 B죠? 예. 자, 앞에 거는 이제 자기 구성을 완료한 직전에 이제 현실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그 점선을 되어 있는 건 자기를 지금 구성해 가는 그야말로 액추얼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A라고 하는 놈은 지금 M, N, O 뭐 등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M, N, O가 느낌들입니다. 느낌들. 다양한 느낌 중에 하나의 세 가지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B도 마찬가지죠. B도 지금 XYZ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느낌입니다. 그 밖에 또 무수한 느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B가, 새로 탄생한 B가 A를 파악한다고 할 때, 경험한다고 할 때, 또는 수용한다고 할 때, 그 수용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N. N은 지금 X로 가져오고 있죠. 저놈의 느끼던 느낌을 나의 느낌으로 가져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있던 것을 이곳으로. 라고 해서 지금 벡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살표 쫙 그려졌죠? 네. 그걸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공간적 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존재의 차이는 시간적으로도 얽혀있는 겁니다. 순간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조금 전에 이겁니다. A는 B는 여기 조금 후에 그 뜻이고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내가 주고 있는데 이놈을 조성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기계들이 끊임없이 앞선 기계들을 자기화하고 있겠죠. 생성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뒤에 온 놈하고 앞에 놈하고 시공간적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 다르죠. 그렇죠. 시간적인 것 다르고 공간 달라요. 시간 달라면 공간 달라지죠. 당연히. 움직이잖아요. 내가 안 움직일 뿐이지 이것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죠. 우린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공간의 관계, 여기서 그 그림의 관계는 단순히 공간적 관계가 아닙니다. 공간적인 시간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항상 공간적이면서 시간적인 저기로부터 여기로의 끊임없는 반복 또는 일탈의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B를 주체고 A를 개체로 하면은 예 맞나요?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A가 개체고 B가 주체입니다. 물론 거기 조금 이제 그 선량해야 될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M N O 이렇게 있죠. 그 N 그게 개체입니다.
파악하는 X를 통해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이 객체고 객체화 된 거예요. 뭘 객체화하고 있냐? A를 객체화하고 있어요. A를 뭘 통해서? N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파악할 때 그 사람 전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모습을 통해 파악하든가, 그렇죠? 말씀을 통해 파악하든가, 머리 스타일로 파악하든가, 그러겠죠? 그 사람의 부분을 통해 파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를 전체를 통해 파악하는 게 아니라 B가 그 어떤 특성, A, N이라고 하는 느낌, 그걸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N은 객체화된 거예요. 객체적 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A 전체를 최초의 여건 이렇게 불러요. 이거 좀 여러분 어려운 얘기에서 복잡한 얘기에서 얘기하면 헷갈릴 같은 얘기 아니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기억 나왔으니까 얘기해보면 제가 곧 나와요. 다시 A 전체는 최초의 여건, 그 다음 거기서 N, M, N, O에서 N 직접 느껴지고 있죠? 그건 객체적 여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객체화라 봅니다. 객체화를 통해서 최초의 여건이 N을 통해 B에게 객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텍스트 돌아가서 7쪽이죠? 자, 거기 7쪽에서 방금 읽은 그 문단에서 벡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벡터와 같은 개념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네. 맞죠. 아주 그걸 아주 소박하게 쓰고 있어요. 소박하게.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맞죠. 선생님 아까 그 6에서요. 네. 그 다수의 여건들을 하나의 객체적 만족의 통일 속에 만족이라는 게 아니, 만족이란 말이 설명이 안 됐나? 아, 좀, 그 나, 말이 등장했나요, 여기에서 지금? 어디 등장했었죠? 6에서요. 아, 6에서 등장했었구나. 내가 설명 안 했구나. 많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새로이 생겨나서 자기를 합생하는 존재가 각양각의 것들을, 각양의 것들을 자기와 하는 과정에서 준거를 삼는 게 있어요. 준거. 기준으로 삼는 게. 그걸 뭐냐니까 그 새로이 생겨난 주체가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 아직 되지 않았지만 되고자 하는 목표, 그걸 주체적 지향이라 불러요. Subject ai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목적, 뭐 직역하면 그 목적에 비추어서 여건들을 내 것으로 파악해요. 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중요하게 파악하고, 이건데 걸림돌 되는 건 거부하거나 비틀어버리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럼 내가 생성을 다 한 거죠. 그때의 상태를 만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생성이 마감되는 그 국면. 더 이상 생성할 게 없어요. 목표를 다 했으니까. 아, 이제 다 이루었다. 그걸 만족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는 만족을 조금 저 철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비려온 거죠. 거죠. 예, 그런 같은 겁니다. 비려온 거죠. 인간의 언어가 한 개가 있으니까 유한한 언어 가지고 뭐 다양한 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유비적으로 쓰는 거죠. 더 있습니까? 그럼 6, 7 합쳐서 뭐 더 하실 게 있으면 6과 7에서 조금 어려운 거야? 어려워. 네. 모든 말이 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조금씩 틀려봐요. 처음에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갑자기 이상한 세계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낯설어서 소화가 금방금방 안 돼요.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고, 읽긴 읽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람이 참 이상해요. 밥 먹겠어 읽으면. 제가 한번 요걸 밥 먹겠어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요. 처음에는 어설프게 그려져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두 번, 세 번. 그러면 점차 뚫어져 내려가요. 요 그림을 조금씩 완성해가는 과정. 여러분이 스스로 조금씩 그림을 그리수록 제가 도와주는 과정. 이게 이 강좌입니다. 내가 그려서 여러분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다가 안 그려지면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잘 안 그려진단 말이죠. 또는 얘기한 거가 좀 다르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왜 이어졌을까? 그때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강의 시간은 이렇게 그 뭡니까? 뭐 내가 일방적으로 아 읽어주고는 아 이게 이런 말이 이런 거 떠버리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읽고 와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내 그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저희가 자꾸 읽고 뚜렷해지는 과정도 생성으로 볼 수 있나요? 유물론적인 이해 중에 하나라고 봐요. 우리의 존재가 생성이에요. 난 그걸 믿습니다. 그건 YZ들을 내가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린 뭔가 되어가는 중에 있다. 그건 뭐 틀린 사실이에요. 완성사를 뚝 떨어진 것도 아니오. 완성하면서 어떤 영원한 시간을 존재하는 것도 아니오. 이런 현재 속에 끊임없이 뭔가 하는 가운데 있는다. 그게 뭐든 간에 말이야. 이게 뭔가 하는 가운데, 생성하는 가운데 있다 말이죠. 그렇군요. 그거를 이 사람은 조금 더 정치하게 분석해서 도대체 뭘까 좀 더 들어가 보고 남과 조금은 조금 다른 말 하니까 여러분이 낯설은 거죠. 낯설어.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서양이 2500년 동안 거의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말로 잘 안 되거든요. 쉬운 이성의 언어를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이거 설명하는 힘들단 말이에요. 자꾸 옆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거 이단이라고. 그게 이제 20세기,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이제 인정받고 빛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 21세기 중반까지도 여전히 그 정통의 위세는 대단해요. 영민으로서. 정통의 위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실증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툴로서의 어떤 그 연구에 나 철학이 같은 게 요즘 좀 막강해요. 근데 유럽 쪽에서 영미, 섬나라하고 미국 빼고 저쪽 이제 뭐야 프랑스, 독일, 저쪽 벨기에 이쪽 이런 쪽에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런 생각에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역수입돼서 미국에서 요즘 이쪽에 잘 모이면 특히 그 문학 이쪽 예술학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분석 철학이라는 게 방법론 철학이거든요. 명확하게 뜻을 밝히는 오해를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목표예요. 분석 철학은. 앰비교성을 못 봐주는 거예요. 모호한 걸 못 봐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클리어컷 해야 된다. 과학에서는 어쩌다 그럴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수학이나 이런 데서는. 인간 살아가는 사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윤리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딱 쓰신 거 있어요. 그렇죠? 딱 쓰신 거 없어요. 그럼 그 딱 쓰지 않는 그 모호한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든 의미 있게 살려내려면 모호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딱하면 다 도망가버리거든요. 생명이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모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시점들 따라서 좀 이런 말 안 하면 내가 밥비 먹을 데가 없다 더 이상. 그 유기체 철학의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기체 철학이라는 것도 아니 유기체 아니 그렇게 기계론 그게 이제 그 뭐 유물론 내지는 기계론이 예. 뭐 무기체 철학이라고 구태여 얘기한다 말이죠. 우리 전당 우리 부르시게 저 지금 부르면 자 오늘 여기까지.